그 이제 이번에 그 전자책 네. 소개 전자책에 보면은 네네. 이제 가독성이 5배 늘어나는 S2 공식? 네네네 네. 맞아요. 이건 어떤 공식인가요? S2 공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두 가지를 이제 단어를 제가 요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 스피크랑 쇼트인데. 오, 스피크 쇼트. 예. 네. 요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요거만 아셔도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글쓰기 실력 빨리 늘어나실 네.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네. 우리의 상황을 고객의 상황을 잘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책은 종이에 있으니까 가독성이 뛰어나고 집중력도 높거든요. 네.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봐요. 그쵸, 모니터 그쵸. 또는 네, 아이패드에서 본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옛날에는 종이책 쓰듯이 썼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독성을 높여주지 할까 하다가 찾은 게 이제 S2 법칙이고 첫 번째는 스피크. 스픽이 뭐냐면 말하는 것처럼 네. 문어체로 쓰거든요 종이책 네.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전자책은 구어체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읽혀요. 말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독자랑 이 작가랑 말하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내가 그냥 작가랑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구어체로 써야 되는데 뭐 대표님 구어체로 쓰는 거는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네네. 제일 쉬운 방법은 다 쓰고 나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입으로 읽어봤을 때 네. 분명 어색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부분만 입으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끔 고쳐줘도 글이 엄청 자연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쇼트, 짧게 써라. 네. 네. 그러니까 글 못 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길게 써요. 그쵸. 한 문장이. 네, 그쵸, 그쵸. 네. 두세 문장 이렇게 네.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네. 네. 짧게 단문으로 쓰는 거, 이건 기자들도 뭐 언론사 입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네. 짧게 단문으로만 써도 글쓰기 가독성이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스피크 쇼츠 합쳐서 S2 공식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글의 내용은 이제 이 S2 공식에 맞춰서 쓰면은 훨씬 더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해도 빠르고 훨씬 네. 좋은 글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컨텐츠라는 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말씀도 하셨고 사실 이제 제목 네. 여기서 눈길을 못 끌면은 네. 안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뭐 읽질 않는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 좀 제목을 잘 짓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것도 네. 사실 카피라이팅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면은 네.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네. 막 엄청 현학적인 표현들, 네, 대단한 뭐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스러운 표현들을 떠올리는데 네네. 아니라 카피라이팅은 요거만 기억하세요. 한 문장으로 네. 카피라이팅은 기대 혜택, 기대 가치다. 네, 기대 가치. 예, 네, 뭐냐면은 뭔가 돌려 말할 필요, 네. 어렵게 뭐 아름답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네네. 그냥 고객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내 상품이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기대 가치, 기대 혜택을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만 말을 한다면은 네. 그게 최선의 카피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상품 요 PS 카피라이팅 상품 소개명이 뭐냐면 네. 세 달 만에 1억 매출 달성한 PS 마케팅 글쓰기 비법 알려드립니다. 네네. 그러면은 딱 매력적이잖아요. 그쵸. 뭔가 화려하진 않지만 네. 이 책을 읽었을 때 고객이 선명하게 기대 가치를 떠올릴 그쵸, 수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은 3개월 만에 1억 벌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비법을 네. 알게 되겠구나.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네.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내 상품이 소비자한테 네. 어떤 기대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이제 책에 보면은 네네. 이제 우리는 이제 글쓰기를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쨌거나 그 고객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 구매율을 높이는 뭐 이제 P10? 네네. 그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10가지 다 말씀 뭐 여쭙긴 좀 그렇고 네네. 좀 뭐 한 두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정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네. P10이라는 게 네, 다 중요한데 지금 질문 주신 게 글쓰기로 상품 판매를 어떻게 하냐가 네.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상품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 네. 막 블로그에 글 쓰고 네. 그리고 막 단톡방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내 상품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해요. 그쵸. 갑자기 이 책 사주세요. 네, 그쵸.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그쵸.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나만의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료 강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상품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들한테 목표 소비자들 오픈 채팅방들 모여있는 단톡방 방장한테 가가지고 네. 아 내가 이런 주제로 전자책을 썼는데 네. 어 뭐 방장님 계신 방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전자책을 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강의 무료 강연을 한번 해주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네. 줌이나 뭐 많잖아요 프로그램들 네.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콘텐츠 좋은 콘텐츠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콘텐츠로 강연을 하고 네. 마지막에 내 전자책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전자책이든 컨설팅이든 네, 네. 소개를 하면은 네. 판매율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몇 명 갖고 한 몇 명이 구매까지 가나요? 저는 아까 15명 중에 12명 갔다고 한 것처럼 90%? 네, 보통 80-90% 이상 한번 하면은 네, 다 구매를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방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때 벌써 50명 모시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네. 다 무료 강연을 먼저 해서 그분들을 내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을 했고 그리고 펀딩도 1297% 달성한 것도 네, 다 이 네. 무료 강연 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글쓰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판매에 관련해가지고 네. 내 글쓰기 상품을 판매하는 굉장한 좋은 비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네. 그 오픈 카톡방 만드는 거는 이게 뭐 P자로 시작해서 P 법칙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떤 P인가요 이거는? 사이콜로지의 P입니다. 네. 야, 그런 약간 심리를 좀 이용한 네 겁니까? 맞아요. 네. 그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법칙도 이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책이 네. 단순히 이제 글쓰기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글쓰기를 어떻게 사업화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네. 노하우가 담긴 책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IPMR이라고 읽나요? 네, 맞아요. IPMR 법칙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거 무슨 법칙인가요? IPMR은요. 네. 아이템, 퍼스널 브랜딩, 네. 믹스, 리뷰에 이제 조합된 단어고요. 오, 작가님이 네.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잘 만드셨네요. 네. 첫 번째는 네. 아이템이요. 네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 콘텐츠를 뽑아도 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크몽이라는 시장에서는요. 네.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잘 팔립니다. 네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거. 네. 그래서 뭐 글쓰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PPT 만들어준다든지 네네. 디자인 이런 게 잘 팔리고요. 두 번째로는 돈 버는 법과 관련된 게 잘 팔려요. 네. 주식, 코인, 부동산 플러스 네. 기타 알파로 돈 버는 네. 법에 대한 그 상품이 잘 팔리는데 네. 근데 크몽에서 이 두 가지가 아닌 상품을 실제로 제가 매출을 분석해 본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럼 진짜 뭐 건강 이런 거는 카테고리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한데 네, 사람들이 나는 자기 개발을 좋아해서 네. 자기 개발로 전자책을 써서 들어갈 거야 네. 그래서 전자책이 하나도 안 팔리는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시장 자체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주목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쵸. 네. 네,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시장이 원하지 않은 아이템을 판매를 하면 망하기 때문에 처음에 I를 네. 놓고요. P는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개인 브랜딩. 네, 시장이 이미 그 아이템이 네,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거,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걸로 들어갔더라도 똑같은 말 하면 망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네. 자기가 경쟁자 중에 이런 컨셉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자책을 써서 진입할 거야. 네. 그러면은 시장이 이미 전자책 쓰는 부동산 전자책 상품들을 다 살펴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처럼 설명을 쓰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가격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상품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IPMR 법칙이라든지 PS 네. 글쓰기라든지 네. 이렇게 차별화된 개인 브랜딩을 해서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네. 아이템을 선정해도 망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믹스거든요. 믹스. 네. 믹스는 뭐냐면요 네. 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기법 중 하나인데 네. 네.
여러분들 PS 법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PS 글쓰기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차별화돼 보이고 네. 전에 SLT 글쓰기 네. 그런 것도 네. 네, 자소 썼을 때 SLT 네. 글쓰기라고 하면 차별화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세 가지를 믹스한 거거든요. 스토리, 로직, 템플릿 네. 이런 식으로 차별성은 네이밍에서 나온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네이밍을 만들 때는 한국 단어가 아니라 영어 단어들을 두 개에서 세 개를 뽑아놓고 네네. 그 앞 글자만 믹스해도 그 앞에 말한 퍼스널 브랜딩 오.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리뷰가 없으면은 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리뷰 어떻게 얻냐? 네. 네. 리뷰 얻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실 네. 텐데 네. 리뷰는 무료 강연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무료 강연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체험된 형식으로 무료로 사람들한테 상품을 전자책을 썼으면은 주변에 네. 오픈 채팅방도 있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10명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고 리뷰 좀 남겨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피드백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입할 때는 그 리뷰도 얻는 것도 좋지만 플러스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번 보완하고 상품을 팔면은 네.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IPMR 법칙이라는 거를 제가 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글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네. 네 너무 좀 참신했고 네, 네. 너무 독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번 감사합니다.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서비스나 상품을 만든다 했을 때 작가님은 그러면은 뭐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거 관련된 그 비슷한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죠. 네네네. 네. 또 하나는 야, 이거 내가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없어 아니면 하나 정도 있어. 네. 그럴 때 어느 시장에 들어가세요? 저는 이미 큰 시장에 이미 큰 시장에 들어가요. 네. 그 안에 차별화를 한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취업 컨설팅 들어갈 때도 네. 엄청나게 경쟁자 많았거든요. 네, 뭐 후기 막 몇천 개 있는 네, 사람부터 네, 네, 네.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 네. 많았는데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제 밑에 있죠. 네. 그럼 그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 업력을 초월해서 네. 앞서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이것도 제 퍼스널 브랜딩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취업 컨설턴트라고 본인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럼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 1,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네.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취업 디렉터라고 제 자신을 정의를 해서 브랜딩을 아예 차별화를 시키고 가격 이 사분면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가의 저품질 서비스가 80-90%였어요. 심지어 후기가 몇천 개 있는 사람도 리뷰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냥 문장 수정 정도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건 뭐냐. 고가의 고품질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20만 원에 팔 때 저는 50, 60, 70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겠죠, 예. 그때는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익이 폭증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컨설턴트하고 디렉터 차이는 뭐예요? 취업 컨설턴트들은 단순하게 이제 문장 수정 정도만 해주고 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취업 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의 성향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취업 컨설팅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도 뭐 단순히 문장 수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토리랑 이래서 SLT가 나온 거거든요. 스토리랑 논리를 다 수정을 해주고 적절한 경험을 이끌어내주고 합격 템플릿에 맞춰서 써줘서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그 시장 들어가셨을 때 아까 이제 시장 분석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뭐 20만 원, 10만 원 받고 있었다. 네네. 근데 여기서 내가 일단 이 사람들보다 고가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놀랍고 그러니까 더 높이 부를 수도 있는데 왜 50만 원, 60만 원 수준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시장 한계점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차별화하고 1-20만 원이 되니까 파니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량이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현타라고 하죠. 나 이러려고 직장인보다 더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자소서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해서 10만 원씩 높여갔어요. 오. 근데 거기 최적점이 이제 70만 원대였고 네. 그 이상 높이니까 네. 또 주문량이 떨어지더라고. 극단하고. 그래서 최적점을 제가 찾은 거죠. 야, 그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경험을 하셔서 직접 이제 분석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